안녕하세요. 저는 민중동원 선배 박경혜, 후배 김종현입니다. 네, 저희가 한 번 더 모인 이유는요. 지금 민중당. 궁금해요. 지금 우리 민중당은 원내 진출해 있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네,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이라고 한 명, 우리 당의 한 명. 한 분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더 당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많겠죠. 많겠지만 저희는 비례대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민중당에는 비례대표 어떤 분들이 나와있죠? 1번은요? 우리 8명. 8명이 나와있고 다 진짜 자랑스러운 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1번부터 한번 얘기해봅시다. 1번! 1번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지금 급식소 노동을 하셨고 지금 후보로 1번 후보로 나와 있는데 김혜정 씨. 네. 우리 김혜정 당원이 학교 비정규직인데요.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계약이 늦어지고 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어떤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1번 김혜정 당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2번은요? 2번은 또 특별한 다른 당에는 없는 우리 당에만 있는 당연. 후보 한 명이 있습니다. 농민인데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의장을 하셨던 김영호 의장님이 우리 당의 비례 2번 후보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당도 생각하지 않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농업을 이끌어주시는 농민 대표 반드시 필요하죠. 이번에 원내 진출 시킬 수 있습니다. 3번은요? 3번은 청년입니다. 청년, 그렇지. 이 시대에 가장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히 여성 청년이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손솔이라는 후보가 3번 후보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손솔 후보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동안 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4번은 건설 노동자이시고 지금 우리 당의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상규 후보가 4번. 맞습니다. 건설 노동자. 다음 5번은요? 저희 또 자랑스러운 부분. 우리가 적폐청산하자고 촛불을 이어서 적폐청산하자고 했었는데 그 촛불을 진행했던 사람, 촛불 사회를 봤던 분이 5번 후보로 나오게 됐습니다. 촛불을 이끄는 정당, 바로 민중당이죠. 그리고 6번은요? 6번도 또 특이해요. 네. 마트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분. 마트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김기현 후보가 6번 후보로 나오고 지금까지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트가 굉장히 힘들 텐데요. 우리 마트 노동자를 위한 그런 어떤 대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비례대표를 원내 진출시키기 위해선 비례 정당 투표는 8번 민중당입니다. 민중당의 투표인데요.